Times. 우리 인우 호스트가 져서 기타 백을 펴들고 있습니다. 네, 버즈비 TV의 고품격하기 버라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뭘 그렇게 거창하게 인트로를 져서 기타 백을 네, 아, 이, 뭐 진짜 정말 꽤 이제 낸지가 오래돼서 네. 이제 최근에는 뭐 이제 여기에 들어가 있는 정보들이 아예 팩이 되거나 변경되거나 이런 정보들이 좀 많습니다. 네. 이 2016년도에 낸 책인데 그러다 보니까 한번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동안 기타 시장들이 워낙에 급변하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 이게 좀 이제 좀 옛날의 정보들이 된 게 많은데 그때 당시에도 그랬어요. 이 2016년도에 낼 때 2015년도에 저희가 이제 그 집필 기간 동안 열심히 이렇게 자료 조사를 하면 내기 직전에 다시 알아보니까 이미 1년 전에 조사한 건 바뀌었어. 막 스펙이. 그렇죠. 네. 그래갖고 다시 막 변경해갖고 이렇게 하고 낼 때도 지금 이 내는 시점 기준으로 바뀐 정보가 있을 수 있다. 네. 이런 거를 명시를 했었는데 네. 지금 뭐 5년 전이니까 이게 뭐 거의 있으나 마나. 이 책 뭐. 네. 그래서 저희가 그때 그 얘기를 했거든요. 이거 한 3년에 한 번씩 책을 한번 계속해서 이렇게 그 쇠를 좀 다시 바꿔가지고 계속해서 리뉴얼을 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저희가 처음에 하다가 네. 책을 다 쓰고 나서 야 내고 못하겠다 이거 너무 힘들다 이거 못해 못해 이거 이렇게 얘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도 보면 여기에 이제 그 여러 가지 그 스펙들이 여기 써 있는 거 있잖아요. 네. 이게 많이 바뀌었어요 지금 네. 보면은 로즈우드로 지팔 로즈우드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바디 베이스드는 똑같네요. 네, 이게 지금 핫토바로 바뀌어 있고 픽업이 그때 블루버커 프로 맞아 그런 거 있었어요. 이런 게 나왔었는데 기억도 잘 안 나. 네. 넥과 미들의 블루버커 프로 BPEG5 브릿지의 BPANC 뭐 이런 게 있었는데 지금은 콜트 알리코 5 함싱싱 세트고요. 네. 그리고 뭐 이런 거 그 브릿지 윌킨슨 VS502 트레몰로 이런 거였는데 지금은 이제 2포인트 트레몰로 네 그냥 콜트에서 나온 그렇습니다. 그냥. 스펙이 이렇게 변경이 뒤에 이게 세월의 좀 흐름이 느껴지네요. 네. 자 G250 제가 이제 그때 어떻게 썼는지 뭐 좀 한번 살펴볼게요. 콜트의 전신은 1973년 설립된 유아통상이다. 유아통상 네 초기에 저가 일렉 기타를 생산하던 유아통상은 통상은 기타의 질적 개선에 심혈을 기울인 끝에 팬더, 깁슨, 아이바네즈 등의 OEM 기업으로 성장을 했다. 아, 그렇죠. 1980년대 들어서면서 독립을 시도해서 콜트라는 브랜드네임을 공식화하게 된 게 이때죠. 그래서 콜트가 이제 대표적인 국산 브랜드로 높은 인지도를 얻게 된 게 이렇게 OEM 기업으로 성장하면서 쌓은 기술적 노하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G250은 1990년대 후반에 출시됐으니까 상당히 유서 깊은 모델이에요. 빈티지 악기죠? 그렇습니다. 빈티지예요. 국산 엔트리 모델의 베스트셀러이자 스테디셀러. 이 G 시리즈가 원래 10만 원대 중반부터 그리고 그게 G110이라는 모델이거든요. 네. 그다음에 고급 커스텀 모델까지 한 80만 원, 거의 100만 원을 육박하는 네. 모델까지 가지고 있는 게 이제 G 시리즈입니다. 던컨 픽업 바퀴 그런 것도 있었는데. 네네네. 고급화되어 있는 모델들이 굉장히 많죠. 네. 일단 전형적인 스트레스를 표방하는 기타라 여러분들이 그 험싱싱 픽업 조합으로 대부분의 장르에 다 녹여서 쓰실 수 있는 완전한 범용 기타입니다. 범용 기타. 여기 이제 제가 그 이너 워드라고 한 줄 평처럼 줬던 게 있었는데 제가 국가 대표 입문용 기타 이렇게 드렸고 네. 그리고 저랑 같이 공절을 했던 친구가 진정 현명하고 실용적인 첫걸음 이렇게 주셨네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 기타백이라는 게 제가 최대한 다양한 브랜드에 좀 여러분들이 좀 아시면 좋을 만한 네. 그런 기타들을 최대한 100개를 추려내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여기에 콜트 하면은 뭐가 들어가야 할까 하고 고민을 하다가 콜트에서 딱 한 대를 넣은 게 바로 이 G250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가장 이게 대표성을 띠고 있는 상징적인 모델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콜트 더 좋은 모델들도 많고 뭐 더 싼 모델도 있으나 G250이 가장 이제 그 저희가 정말 국민용 네. 국민 기타라고 얘기를 했던 것만큼 입문용 기타로는 한 시대를 풍미한 그런 기타이기 때문에 홀트 하면 떠오르는 일렉 기타는 아무래도 이게 G250. 네, G250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최근에 했었던 걸 볼게요. 이게 저희가 G250은 실제로 그 버즈비 그 기어 타임즈 시작하고 11회 때 했더라고요. 그건 이제 지금처럼 체계가 전혀 잡혀 있지 않을 때 띵다리랑당당당 막 그 이상한 인트로로 시작돼갖고 안녕하십니까 네 기타리스트 김명원 이거 했었던 시기 점수도 없었고 콜트 G250 패키지 그건 보지 마시고요 네. 막 완전 이거 뭐지 약간 이런 느낌이 드는 리뷰가 있는데 네. 그때 한번 했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2015년에 했습니다. 네. 2015년에 했을 때 선생님 10.9점 이렇게 드렸고요. 선생님은 이보다 더 좋을 수 있을까요?
아 이게 2016년이구나. 16년. 2016년 8월. 저는 야심만 야심차게 만든 가장 만만한 기타에서 야심만만 이런 한줄평이 나왔었는데 그만큼 이제 뭐 가성비에 치중해서 점수를 주던 그 시절에는 거의 만점에 가까운 점수가 나올 수밖에 없는 기타였고요. 자 최근에 했었던 건 2019년에 G260을 했었어요. G260 CS. CS 선생님은 참기름으로 구웠습니다. 네. 저는 탄수화물 든든한 한식 스트랩 8.5, 네. 8.0. 그다음에 G290 Fat 이거는 69만 원이었는데요. 선생님이 290은 참 좋겠다 라이벌이 없어서 저는 네. 넉넉하게 쓰다 동생 물려주세요. 8.5, 네. 8.5. 그다음에 남 리미티드 에디션 G290 에리. 에리. 여기에 선생님 콜트 산타나 저는 네. 아낌없이 퍼주는 한식 뷔페. 네. 기본적으로 다 뭐 한식 스트랩, 한식 뷔페 이렇게 네. 좀. 확실히 이 뭔가 최적화 한국 이 스타일로 최적화된 네. 느낌이 좀 있죠. 그 다음에 최근에 스쿼드로 했었던 G300 프로, 이게 76만원이었는데 선생님하고 저하고 스쿼드를 71.5 평균 점수. 오. 선생님은 멀티 유틸리티, 저는 깔끔한 범용 기타 깔범기. 제 메인 험버커 기타입니다. 아 그렇군요. G300 프로. 네. 메인 험버커. 네. 네. 그리고 G280 셀렉트 모델 56만원짜리. 요게 선생님 오 이거 점수 되게 높게 나왔다. 네. 이게 71.5였는데 이거 되게, 76.5 나왔어요. 네, 되게 좋았어요. 이게 사운드 25-25에 네. 가성비가 18-18이 나왔네요. 엄청나요. 얼마였는데 그러죠? 50. 네, 56만원인데 가성비 18-18. 네. 선생님은 국민 기타로 셀렉트. 네. 저는 엔트리 살짝 무리하시죠. 네. 원래 엔트리가 요 정도 가격대인데 네. 조금 무리해서 사면 되게 좋겠다 네. 생각이 들었던 G280 셀렉트였습니다. 나쁜 말이 하나도 없군요. 네, 그러니까 G250은 그만큼 진짜로 네. 지금까지 이 검증을 수도 없이 받았던 기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이제 한치의 의심도 망설임도 없이 추천해드릴 수 있는 몇 안 되는 네. 기타입니다. 자, G250 오늘 오랜만에 스펙 살펴볼게요. 조금은 변동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29만 9천 원이고요. 메이드 인 인도네시아. 죽어도 30만 원. 죽어도 30만 원 안 넘겨. 정말 때려 죽여도 엔트리다 나는 이런 게 있죠. 대단합니다. 29만 9천 원. 아니 진짜 거의 턱 밑까지 차올랐는데 나는 엔트리야. 일을 안 걸고. 대단합니다. 근데 저는 이게 되게 괜찮다고 생각해요. 네. 차라리 뭐 하나를 빼더라도 그렇죠. 스펙을 뭘 줄이더라도 이 가격을 유지하는 게 네. 맞지 않나. 픽업을 하나 빼서 던지더라도 네. 빼야 됩니다. 네, 메이드 인 인도네시아. 전장 97cm, 무게 3.56kg, 두께는 43+2mm, 12프렛 뒷단에 75mm입니다. 바디는 베이스우드고요. 캐나디안 하드메이플 사용이 되어 있어요. 헤드머신은 다이캐스트 헤드머신에 네. 네, 너트너비가 이게 지금 스컹크라인은 그냥 디자인으로 파는 것 같은데요.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그냥 어차피 지판 올리면서 네, 트러스 네. 박으면 되니까. 네, 네 베이스우드 바디의 캐나디안 하드메이플렉 다이캐스트 헤드머신 너트너비 42mm 핫토바 지판에 지판공률 반지름 240mm 9.5인치입니다. 스케일 길이는 648mm, 프렛은 22프렛. 알리코 5 마그넷 험싱싱 세트 장착되어 있고요. 원볼륨 원톤인데 또 코일템까지 돼요. 네. 그러니까 정말 범용성으로는 내가 뭐 거의 뭐 이 가격대의 범용성의 끝판을 보여주겠다 네. 이거죠. 5A 픽업 셀렉터 2포인트 트레몰로 스틸 벤트 세들입니다. 자 사운드 들어볼게요. 이야 좋다. 이게 뭐랄까 그 어떤 메뉴도 진짜 우와 맛있다 이런 메뉴는 없는데 네. 그냥 다 먹을 만한 김밥 천국 같은 그런 네. 사운드. 일곱 가지 색깔 다 들어갔습니다. 네. 정말 만만한 메뉴판. 예, 마살 마살하고도 잘 어울려 이거.
코일탭 사운드는 어떤가요? 코일탭 사운드 비교 간단히 해도 될까요? 네, 비교. 대단하다. 그거를 이제 2단에다 높으면 네. 어떻게 될까요? 2단에다 이렇게 해봐. 참 대단합니다. 대단해요. 7단 셀렉터. 네. 야 이게 되나? 29만 9천 원에 이 정도 톤이면은 뭐 그냥 감사합니다 하고 네. 가져가야 하는 그런 느낌. 네. 뭐 한 줄 평을 주셨고요 거의. 좋다 이거 진짜 참 대단합니다. 네. 뭐야 안 되는 게 없어요. 대단하네요 진짜. 야 이거 코러스도 잘 먹겠죠? 어디 앞 싱글 두 개에다 코러스를 매겨 볼게요. 코일탭 해갖고 2단에다 매겨 볼게요. 고맙죠? 좋습니다. 진짜 네. 고마운 사운드예요. 네. 자, 반주 붙여 들어보겠습니다. 비하인드고요. 잘 들어봤습니다. 네. 다 되는 기타. 네, 다 되는. 뭐 그런 거죠. 다 엄청 잘하는 건 아닌데 네. 다 할 줄 알고 네. 그냥 좀 그런 거 있잖아요. 되게 소소하게 재능 많은 그런 느낌. 뭔가 엄청나게 그걸로 뭐 밥 먹고 살 수 있을 정도는 아닌데 네, 다재다능한 소소하게, 친구들 있죠. 예. 소소하게 다 잘하는 친구들. 그런 느낌입니다. 자, G250 말 그대로 가성비의 화신. 네. 가성비 그 예. 자체. 자, 요거
컬러도 다양하게 나오니까 심지어 취향까지도 여러분들 잘 맞춰 사실 수 있어요. 샴페인 네 개 있습니다. 샴페인 골드 메탈릭, 실버 메탈릭, 토바코 버스트, 블랙 이렇게 있습니다. 오늘 저희 같이 본 건 실버 메탈릭 색상입니다. 이게 괜찮네요. 예뻐요. 자 이렇게 오늘 G250 말 그대로 국민 기타 네, 같이 한번 살펴봤고요. 선생님부터 한 줄 평드리겠습니다. 네, G가 뜻하는 바는 그냥 이거사의 G입니다. 그냥 이거사. 알겠습니다. 그냥 이거사 G250. 그냥 이거 사면 되겠네요. 네, 뭐. 그냥 이거 사면 되죠. 네. 고민이 필요 없습니다. 네. 저는 갓성비 이렇게 들어보겠습니다. 네. 야 이거 스쿼드. 스쿼드 기대됩니다. 어떤 구성으로 나올지. 자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기대됩니다. 네 선생님 사운드 18, 가성비 19, 편의성 16, 네 디자인 16, 그래서 총점 69. 저는 사운드 20, 가성비 20, 편의성 16, 디자인 15, 총점 71. 평균 점수는 70점입니다. 네, 아, 네. 근데 네. 이게 정말 재밌는 구성이죠. 입문용 기타가 사운드가 20점을 넘기가 힘든데 네. 네, 그런데 거기다가 사운드는 거의 만점인데다가 가성비 19, 19 20. 네. 이 사운드가 약간 20점 만점인 것 같은데 네, 그렇게 40점 18, 20 예. 이렇게 해서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다른 기타로 보면 거의 90점 받은 거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가성비가 19, 20이 나왔는데 네. 이게 지금 뭐 가장 역대급 가성비라고 해도 진짜 과언이 아닌 그런 가성비였고요. 이것보다 더 좋을 가성비라는 게 이거보다 더 좋을 수도 없고 좋을 필요도 없을 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점수 구성이 굉장히 독특한 같은 70이지만 가는 방향이 완전 다른 네, 국민 기타만의 예. 또 그런 위험을 느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아하. 자 콜트 G250 앞으로도 뭐 지금까지 저희가 그 한동안 리뷰를 안 하는 그 5년 6년 동안에도 진짜 그 계속해서 예. 베스트셀러로서 엄청나게 초보자들이 많이 찾았다고 합니다. 앞으로 또 오랫동안 사랑받을 것이라 의심이 되지 않는 네, 저는, 네. 저는. 그런 기타 G250 계속해서 좋은 퀄리티로 그리고 곧 죽어도 엔트리 곧 죽어도 29만 9천원 네. 정책을 잘 지켜서 앞으로 기타를 시작하는 많은 분들에게 계속해서 꿈과 희망을 주는 기타로 자리매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계속해서 이 엔트리 시리즈를 이어서 이제 어피니티로 갑니다. 스콰이어? 오랜만에 보죠. 스콰이어 어피니티 텔레와 다음 시간에 스파이어 어피니티 네, 스트라토캐스터 해서 40만원대 중반 지금 이제 30만원에서 한 가격 50% 정도 올려가지고 아, 그렇죠. 같은 엔트리급이기는 한데 요거보다는 한 단계 위 네. 어피니티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채널 고정 해주시고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타임스